메가도스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양의 100배에서 200배에 달하는 고용량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방법인데, 메가도스 요법하면 대부분 고용량의 비타민C제를 복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C 함량이 높은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만 밀리그램 혹은 그 이상을 복용하거나 주사로 투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이 말기 암 환자들에게 비타민C를 1만 밀리그램씩 매일 투여한 결과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C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증가 효과를 보기 위해 고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하는 메가도스 요법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건강법 중 하나인데, 남태원 씨 역시 지인의 권유로 메가도스 요법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하나만 먹었을 때 그냥 일반 뭐 대부분 비타민제를 하나씩 먹는데, 김 대표 권유로 먹다 보니까 하루에 세 번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좀 그때 그날 좀 많이 피곤했다 그러면 그걸 좀 추가해서 이제 한두 개 더 먹고 있습니다. 남태권 씨는 하루에 약 18,000mg의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의 180배에 달하는 양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정말 고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됐을까? 예, 그건 확실합니다. 먹고 나서 서너 달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개운해요. 이번에 다시 된 결과가 수치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계속 장복을 하면 그 수치가 뚝뚝 떨어지리라는 제가 마음속에 확신을 합니다. 메가도스 요법 덕분에 건강이 호전됐다고 믿고 있는 남태권 씨. 전문가들에게 그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